안녕하세요. 저 팝콘 먹으러 왔어요. 팝콘 먹으시던 거 돼가지고. 홍석영의 내게 남은 사랑을 이 드디어 시사회를 합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픈 영화도 되게 평소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멤버들이 슬픈 영화를 조금 평소에 즐겨보지 않는 멤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형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안녕하세요, 펜타곤. 후호입니다, 후호. 잘 어울린대요? 와, 안경 대박이다. 이거 나만 쓸 수 있어. 야, 너 써도 모습 바꿔야 돼. 장난 아니지? 너 이거 왜 들었어? 펜타곤 된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배우 따라하기. 배우 양호성.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배우 양호성 따라하기. 괜찮아, 이거는. 안돼. 나 모자 좀 벗자. 나 원석이 형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어떤 연기를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재밌게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아, 처음에. 됐어요? 일단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11월 이 한 달을 따뜻하게 대표적 내게 남은 사랑을 여러분께 꼭 추천합니다. 수감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요. 매우. 혹시 지는 혹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하고요. 지금 너무 고심도 없이고. 혹시 싱어회 좋아하시나요? 저 싱어회 좋아해요. 형 싱어시잖아요. 그래서 싱어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선 씨 오늘. 아, 유배우님과 양배우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키배우님 모시고, 마지막에 키배우님 모시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 지금 팝콘 먹을 사람 좀 따라 불러. 봐. 시원 카레 팝콘. 오케이. 뭐? 지금 너무 카레 팝콘 큰 거 하나, 콜라 큰 거 하나 주세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기회에 너무 좋은 분들과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멤버들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북적북적한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성공리에 영화를 개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제게 남은 사랑을 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홍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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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이다. 찍으시면 안 돼요. 영화 배워서 홍석이 아니죠? 찍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영화 배워서 홍석이 아니죠? 홍석이 형. 왜요? 시원이에요. 와, 봐요. 이리 와세요. 황우성. 양우성이요, 양우성. 양우성.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그중 큰아들 김우주 역할을 맡은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이 영화는 되게 가족이라는 그 한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되게 따뜻한 그런 영화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 울컥했어요. 지금 옆에 병준이 형 없었으면 그냥 우는 건데 좀 창피해가지고. 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홍석이 형. 안녕하세요. 내게 남을 사랑을 파이팅.
저 울었어요. 중간에 그 나중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홍석이 형이 이렇게 아. 포장마차에서 미쳐. 그때 저 그때부터 잘 참고 있다가 맞아요. 아, 그때부터 그, 시작했어요. 아 저는 근데 시작하고 한 15분째인가부터 얘는, 계속 울었어요. 연도도 시간 제 생각 얘는 울러왔어요. 울 준비를 하고 오니까 꺼지라고요. 아 그때 진짜 울었어요. 아 저 그때 진짜 홍석이 형한테 너무 뭐라고 아, 싶었어요. 근데 되게 홍석이 형이 너무 현실 말투로 자연스럽게 제 연기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여. 또 우리 홍석이가 뭔가 열심히 고생한 것 같아서 또 되게 대견했고 내게 남은 사랑을 이라는 영화가 뭔가 이렇게 큰 여운을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홍석이도 너무 열심히 잘했고 대견스럽습니다.